좋습니다. 네, 추억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.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글에 한번 맞춰봤는데 사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. 저도 인공을 잘 안 해봤습니다. 자, 사례는 가로수가 뒤에 참 많이 살아있어요. 물론 이제 이 사례는 가로수는 나무를 보고 지금 얘기가 아니겠죠. 사례는 가로수, 우리 인간을 얘기한 것이겠죠. 인간이 하나의 가로수라고 보고 그 가로수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. 인간 역시 하나의 저 하늘에 떠 있는 부편 운같이 한 조각의 구름과 마찬가지고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랑 마찬가지입니다. 언젠가 우리가 다 돌아갈 건데 얼마 전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하시겠습니다. 물론 세상이 싫어서는 아닌데 요새 암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큰 용은 참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습니다.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. 친구 돌아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를 생각해서 거기 추모곡 같은 거 한번 갈 건데요. 우선에 살아있는 가로수, 이 가로수 같이 인간도 살아야겠죠. 자, 살아있는 가로수 들어가겠습니다. 좋고요. 녹음이 참 좋습니다. 살아있는 가로수 들어보셨죠? 자, 잘하면 박수 한번 치시고요. 유튜브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신청하시고 또 좋아요도 누르시고요. 됐죠?